자, 이번에는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위 강좌에서는 Git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Git은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을 사용하려면 원래는 Git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Git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셔서 이 Git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원래는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Git을 이렇게 명령어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Git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이용할 것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Git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서버에 우리가 파일들을 동기화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 서버도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github.com에 이렇게 방문을 해 보시면 이런 멋진 사이트가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미 계정이 있습니다만 아직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사인 업을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인 업을 누르고 유저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이메일을 넣게 되면 나중에 이메일로 이 계정을 이렇게 베리파이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일단은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GitHub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유료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고 유료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원래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운영을 하려면 한 달에 약 4불 정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한두 명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유저의 경우에는 무료로 약간 제한적이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무료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베이직 플랜으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GitHub에 있는 어떤 공개된 코드를 가져올 때는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많은 코드들을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레이텍으로 학생들과 이런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을 할때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버전 관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로그인을 이렇게 해볼게요. 로그인을 해서 제 사이트로 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 계정으로 들어왔는데 제 계정에 보면 여기 레포지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장소, 어떤 한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를 하는 이런 서버에 저장된 저장소의 개념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건 제 개인적인 저장소인데 대부분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이렇게 볼수 있도록 저는 대부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우리 경기과학부 텍 사용자 협회가 대부분 이 GitHub을 통해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과학부 텍 사용자 협회에 곳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도 또그 저희 그 단체 조직의 그런 그 레포지토리가 있죠. 경기과학부 텍 사용자 협회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저장소가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37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팀이 16명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팀끼리 협업을 할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과학고택 사용자협회에, 아, 죄송합니다. 깃허브에 회원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런 저장소들이 있는데, 저희 기업 택 사용자협회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양식들, 포맷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뭐 졸업 논문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심화 RN이, 기초 RN이, RN이 보고서 양식이라든지, 또 이제 작년에 과학 전람회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양식들이 여기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다운받을 때는 굳이 회원가입이 필요 없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운받아서 나만의 저장소로 GitHub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이 다 되셨으면은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GitHub를 굉장히 컴퓨터에서 Git뿐만 아니라 GitHub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연히 윈도우즈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 OS용도 따로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 리눅스용을 이미 지금 여기 설치해 놨는데 리눅스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용자는 윈도우 사용자일 테니까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GitHub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었다면 파일 메뉴를 누르셔서 이제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어카운트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이제 어카운트 여기서 계정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인 버튼을 누르셔서 GitHub랑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GitHub랑 이제 연동을 할 텐데 그러려면은 아까 GitHub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ontinue with Browser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GitHub 사이트를 로그인하는 그런 메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로그인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우리 아까 GitHub 사이트에서 GitHub 이렇게 사이트에 가게 되면 GitHub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저만의 이 레포지토리들이 이렇게 쭉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레포지토리가 여기 GitHub 데스크탑 메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제 컴퓨터에서도 버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버전 관리된 파일들을 GitHub 사이트와 이렇게 동기화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어떤 사이트를 알려드렸냐면은 우리 GitHub에서 그 경기과학고택 사용자 협회 그 사이트를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사이트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가져다가 이제 나만의 레포지토리 저장소에 올려놓고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했던 어떤 지도했던 그 졸업 논문이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졸업 논문을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있네요. 옛날에 학생들 졸업 논문이 여기 이렇게 레포지토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클릭하고 우리가 클론은 이제 완전히 이걸 제 컴퓨터로 복사해 온다는 의미거든요. 클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론을 하게 되면 이 레포지토리의 그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저장소의 위치를 이렇게 저장을 해 두게 되면은 클론 버튼만 누르면 이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이 코드가 그대로 나의 컴퓨터로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GS-Sys하고 17021이라고 하는 학생의 논문이잖아요. 여기 지금 제 컴퓨터에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작성했던 그 졸업 논문의 코드들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저의 컴퓨터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깃이라고 하는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거냐면, 제 컴퓨터에서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 수정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수정된 내용을 GitHub라고 하는 이 서버에다가 반영하여 저장해 놓는 그 동기화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할 겁니다.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도하는 학생이 작성한 논문을 GitHub에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놓으면 그 동기화된 파일을 보면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보면서 코멘트를 제공하고 그 코멘트를 보고 다시 학생이 다시 수정하고 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GitHub 데스크탑으로 이제 클론하는 것만 이렇게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클론하는 부분만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용어들, 예를 들면 브랜치라든지 또는 푸시라든지 풀이라든지 커밋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을 또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파일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다시 한번